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부하러 온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기운을 탄다는 것은 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동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아파야지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아니면 박수를 찾아가든 아니면 멘토를 찾아가든 누굴 찾아갈 거거든. 찾아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내가 강하잖아요. 홍인간들이 고지도 세고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동을 잘 안 해. 웬만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좀 처방하고 만다니까. 근데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신기가 들었다든지 신이 왔다든지 이러면 약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무당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 보니까 뭐 조상신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거든. 그럼 조상신이 왜 와 있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농땡이니까 공부하라고 딱 같이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이동하게끔 돼 있거든. 그때 이제 무당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사회 멘토를 찾아가느냐 스승을 찾아가느냐에 따른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뭐 잘못 찾아가면요, 무당 찾아가면요, 신받으라고 한단 말이야. 조상이 신받으라고 온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같이 동참하라고 온 거거든. 그럼 같이 공부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조상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뭐 신받은 걸로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이상한 꼴이 생기는 거야. 신받으라고 조상이 온 게 아니고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놀면 신도 어때? 같이 놀아야 되는 거라. 내가 공부하면 신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상신이 와 있다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좀 이제 어떤 뭐 무당이나 이제 점쟁이는 신받아야 된다고. 그 구타잖아요. 그래서 신받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이제. 누구를 찾아가 따라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멘토를 찾아왔네? 그럼 잘 찾아온 거죠. 그것도 법을 공부하는 멘토. 사회 멘토를 찾아왔으니까 정확하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워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제 무당들은 그런 걸 모르지. 그냥 신이 온 거지. 무당들은 이런 정법, 이런 걸 아예 모르죠. 그냥 자기 조상신하고 이제 구태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법이 뭔지를 모르죠. 법은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정법이 하나의 도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법이란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 도는 다른 거죠. 도인은 도인 공부예요. 신도 도인도사가 있잖아요. 도인도사 공부라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상들이 와가지고 조상하고 같이 동참회가 있어. 근데 내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신들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와 있는 이 조상신들이 나중에 제자가 어떻게 돼요? 법을 공부하니까 이게 도인 공부거든. 그럼 도인 공부할 수 있는 신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3대까지는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3대면 집착이 한 70%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대로 가고, 그럼 집착이 한 50%. 7대로 가면 집착이 한 30%. 9대 넘어갔대요. 어때요? 거의 10%밖에 없잖아. 10%밖에 집착이 없다는 거는 거의 도인도사 수준이죠. 신선반열에 거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9대에 좀 넘어가면 그때는 집착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이제 도인도사들이 동참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원래 태어날 때 아주 강한 기운을 가져와가지고 처음부터 동참하는 그런 신들도 있어요. 홍인간들 신 중에. 9대 정도 와가지고 도인도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을 활동하는 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실력을 안 갖추면 어떻게 돼요? 그런 도인도사들은 골치 아픈 거라. 내가 필요할 때 와야 되는 거지. 그런 도인도사급들은 제자를 엄청나게 빡시게 공부시키겠다. 우리말로 하면은. 조상들은 내 세계가 최고고 그냥 내 세계를 위하는 마음에 그냥 오냐오냐 해줄 수도 있는데 봐줄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최고니까 이렇게. 근데 도인도사급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부를 엄청나게 빡시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왜? 그 공부시킨다는 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공부시키는 거죠. 시간 되면 딱 때 되면 딱 잠 딱 일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새벽 3시에 딱 일나야 된다면 도인도사 딱 동참하면 새벽 3시에 정확히 깨우는 거죠 이제. 깨워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 때가 아니라 농띠 칠 때가 아니라 정확히 알려주거든. 그럼 일어나서 그 시간에 정확히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라. 뭘 하든 간에 뭐 새벽에 깨우든 간에 뭐 동자가 깨우든 뭐 선녀가 깨우든 그 할매 할배 대신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위에 높은 대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7대급 이상 되면 도인도사들이라서 이 도인도사들은 제자를 공부를 갖다가 엄청나게 강하게 시키려거든. 그냥 일반 조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을 가지고 온 제자들도 많이 있거든. 아직 제자가 공부는 안 했는데 워낙 그 홍인간에서 강한 기운을 타고 나다 보니까 뭐 거의 7대, 9대가 같이 동참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막 오거든, 이렇게. 60에도 한 번씩 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실려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 하나 안 하나 보고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때는 조상시들이 그 근접을 못 하지, 이렇게. 매 말하고 기운도 좀 틀리고. 틀리죠, 그리고 버릇 없고 이런 거는 큰 소리를 한 번씩 확 뭐라고. 그냥 내 세계라. 엄청 사랑스럽게 한데 딱 기운 탁 틀리면 바로 엄청 직설적이고
딱딱 원리 원칙이죠. 이렇게 딱딱 원리 원칙 들어가고 다 이렇게 뭔가 다른 거죠. 이제 묵직한 거야. 이렇게 자세 자체가 묵직해지는 거라. 말투 자체도 묵직해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 조상들은 막 이거 아이고 얘야 이렇게 되거든. 내 새끼가 최고니까 한 3대에서 5대까지는요 일단 내 새끼가 최고라. 그렇죠. 내가 주파수 맞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동참할 때가 있는 거죠. 한 번씩 크게 그런 도인도사도 한 번씩 훅 들어와가지고 같이 동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 머물진 않지만 맞아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왜 그 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동자하고 설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 한 번씩 더 들어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들이 다 동참을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뭔지 몰라도 앉아서 공부하면 돼. 아, 그렇죠. 치료치석 딱 크다랗게 틀어줘서 들으라고 앉아놓고 저는 잤거든요. 아니, 우리 그랬잖아요. 자식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이쁜 게 없잖아요. 그럼 제자가 딱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모습을 신들이 딱 봤을 때 어때요? 이것만큼 이쁜 게 없는 거거든. 제자가 지금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 실력을 갖춰서 사회에 뭔가 뜻을 펼치고 빛나는 일을 할 거니까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잖아. 요것처럼 이쁜 게 없는 거라. 제자가 공부하는데. 그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데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뭐 동안거라든지 아니면 뭐 7월 7석 정도는 하늘에 물이 열리는 시기니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신들이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동참한다니까 기운을 많이 타는 거죠. 그때는 제가 지금 이 정보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이제 7월 7석을 맞았는데요. 작년 7월 7석에는 아예 제 몸에 할머니가 실려 있어가지고 그때 아예 제가 다리하는 쩔뚝거리고 할머니 정을 지내다가 7월 7석 날 이제 할머니가 가야 된다고 막 엄마랑 이제 뭐 잘 공부하고 막 부둥켜 갖고 울고 막 다 하고 갔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때 막 그 나팔 소리랑 쭉 이제 열대가 쭉 이제 깽가리 소리랑 막 뭐가 내려오는 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온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아예 갈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할머니 그 왼쪽 다리 아픈 것처럼 발목도 아프고 한 번씩 엄마 보면서 기운도 타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길이 문 열려서 못 올라가신 건가요?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차음계와 삼사천은 항상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제자한테 한번 가겠다 하면 그냥 주파수만 놓으면 바로 0.001초 만에 오잖아요. 근데 뭐 거리가 뭐 있어. 간다라고 하지만 가는 게 아니죠. 항상 삼사천은 같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 필요할 때나 이제 잠시 집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표정을 다 느끼지. 할머니가 아팠던 부위가 딱 아픈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러 가시라고 이렇게.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는 이 자체가 공부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노력하는 이 자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이 공부하기도 쉽지 않거든. 근데 법을 만났잖아요. 그 엄청난 지금 행운하지 전부 다. 내가 법을 공부하면요. 그 신들이, 조상신들이 전부 다 창의 문을 열고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려. 제자가 공부 안 하면 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스승이 법문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제자잖아요. 그럼 성계 문을 열었고 그 주파수를 놓고 공부할 수 있다니까? 그럼 제자 공부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성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것마저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제자도 공부하고 제자 공부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사회에 또 그 빛나는 일도 하고 그럼 또 그 공도를 같이 보니까 또 성불 해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내가 얼마나 뜻을 두냐에 따라가지고 이 조상들이 혜택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와 있어요? 전부 다 성불 해탈해야 되니까. 제자한테 와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뭔가 내가 그 혜택을 누리려 하는 거죠. 이렇게 신은 그거예요.